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3월 4일입니다. 예,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가장 일찍 심는 작물,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자마자 심어야 되는 작물 세 가지. 이 텃밭농부가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죠. 제일 먼저 심을 게 감자. 예. 그 다음이 완두콩. 그리고 오늘 심으려고 하는 강낭콩입니다. 이 강낭콩은 비넝쿨성, 그러니까 넝쿨이 뻗지 않는 강낭콩. 이거는 아주 이른 봄에 심어서 장마 전에 수확을 다 해야 됩니다. 자, 넝쿨이 있는 강낭콩은 일명 울타리콩이라고, 울콩이라고 하죠. 그거는 넝쿨이 쭉 뻗으면서, 예, 울타리 같은데 올려서 키우는 건데, 그건 6월 달에 심어서 10월, 11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. 하지만 이 비넝쿨성 강낭콩은 날씨가 더워지면은 더 키우고 싶어도 말라서 죽습니다. 넝쿨성 강낭콩은 추워서 말라 죽습니다만은 이놈은 더워서 말라 죽는, 예, 그런 종류죠. 까놓고 보면은 콩은 비슷하게 생겼는데, 예, 자라는 환경은 그렇게 좀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심으려고 하는 강낭콩은, 예, 비넝쿨성. 3월 초에 심어서 최소한 장마가 오기 전에는 수확을 해야 된다. 만약에 장마 때까지도 수확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? 콩깍지가 불어 터지면서 그 강낭콩에서 삭이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다 익지 않더라도 풋 강낭콩이라도 다 수확을 해서, 예,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 또 이 강낭콩의 특징입니다. 따라서 이렇게 일찍 심어야 되는 겁니다. 예, 어제 제가 심었던 이 완두콩도 마찬가지로 더워지면은 죽는다. 그러니까 더워지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해서 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심어야 된다. 예, 요것이 키포인트입니다. 자, 요것은 강낭콩. 예, 작년에 제가 수확을 해서 잘 야무지게 잘 익은 놈들만 선별을 해가지고, 예, 저장을 해놨던 씨앗입니다. 요거는 호랑이 무늬 강낭콩. 요거는 빨간 강낭콩이죠.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를, 예, 한 줄씩 그렇게 심을 겁니다. 자, 다음은 요게 이제 검정색 멀칭 비닐입니다. 요거는 지금 이 평두둑에 두 줄 심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길이가 1500짜리 1.5m짜리, 예, 검정색 멀칭 비닐이고요. 그 다음 여기 있는 작은 삽, 예, 요거는 멀칭 비닐을 묻을 때 쓰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오늘 사용할, 예, 공구고 재료들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넓게 평두둑을 만들어 놨죠. 그래서 이 평두둑은 사실 1m가 넘어가면 좋지를 않습니다. 왜? 물 빠짐이 나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두둑으로 만들었지만 심고 그리고 크는 과정에서 양쪽으로 나누면서 원두둑 비슷하게, 예, 그렇게 하면서 뿌리 내림과 물 빠짐을 좋게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. 자, 그러면 검정색 멀칭 비닐을 덮어 보겠습니다. 자, 1500짜리 검정색 멀칭 비닐을 이제 다 덮었습니다. 자, 그럼 구멍을 한번 뚫어 볼게요. 구멍은 제가 사용하는 이게 이제 구멍 뚫는 건데, 이게 용도가 원래는 이 나무를 구멍 뚫는 거예요. 여기 이제 드릴을 끼워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회전을 시키면 이 톱날이 나무를 푹 파내겠죠. 그런 공구입니다. 이게 홀소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직경이 10cm 짜리입니다. 이걸 제가 이제 저기 집을, 예, 집을 지을 때 쓰고, 예, 남은 건데,
이거 마침 이렇게 딱 뚫어보니까 이게 아주 쓰기에 좋더라고요. 그 지금 15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. 내가 볼 때는 100년은 써도 될 것 같아요.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. 뚫는 방법은 여러 차례 제가 소개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탁 놓고 예, 한 요 정도에 심겠다 이러면 들고 탁 찍으면 됩니다. 예, 그래서 살짝 털어주면 이렇게 뻥 뚫려버리죠. 그러면 요 비닐 싹 끄집어내서 요 통 같은데 이렇게 담아버리죠. 그럼 바람에 날려야 당기거든요. 그리고 간격은 한 30cm 정도. 예. 왜냐하면은 이 강낭콩을 여기 이제 두 포기씩 심을 거거든요. 한 구멍에 두 포기를 키우다 보면 이게 제법 숲이 우거집니다. 너무 좁으면 통풍과 햇빛이 쪼이는데 문제가 돼요. 그래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 30cm 이렇게 떨어지세요.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철물점에 가면 홀소 나무 뚫는 공구 있습니까 하면 있어요. 이 안에 보면 여기 드릴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. 그 풀어내 버리면 됩니다. 제일 값싼 중국지 하나 사면 됩니다. 좋은 거 사지 마시고 비싸니까. 자, 구멍을 30cm 간격으로 뚫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종을 할게요. 이걸 멀칭을 하기 전에 제가 깨알 구조로 만들어진 토양을 안 보여드렸네요. 네. 자, 이거는 빨간색 강낭콩 주무시고 아주 잘 익고 야물딱진 것만 다 골라놨어요. 네. 야물딱져 보이죠?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마나 파느냐 하면 이런 한 5cm 정도 파주세요. 네.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얕게 심어지면요 이게 나중에 예, 잘 쓰러집니다. 그래서 이 강낭콩은 잘 올라옵니다. 뚫고 올라오는 힘이 세요. 그래서 한 5cm 파도 예, 팍 차고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걸 심을 때는 약간 이렇게 엇갈리게 심으세요. 어차피 나중에 여기서 한 개 정도는 더 없앨 거거든요. 예. 여기서 한 5cm를 이렇게 파고 예. 그리고 새알을 묻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예. 두 개를 키울 거예요. 이렇게 파고 그러면 이제 이 한 구멍에 강낭콩이 예. 두 포기가 자라겠죠. 그럼 한 개만 자라면 훨씬 잘 크고 많이 열리는데 제가 그동안 한 31년째지 원래 텃밭을 가꾸면서 비교를 해 봤더니 한 개를 심으면 분명히 많이 열리는 건 맞아요. 근데 한 구멍에 두 개를 심으면 한 포기만 키우는 것보다는 총 개수로는 많이 열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포기를 예, 여기서 키웁니다. 그럼 이제 이 간격이 한 30cm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, 키워냅니다. 예, 세 개를 요리 넣고 삼각이 되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. 자, 저쪽은 이제 빨간 강낭콩은 다 심었습니다. 자, 요거는 호랑이 무늬 강낭콩. 심는 방법은 예, 똑같습니다. 5cm 깊이로 파서 이렇게 새알 예, 세 개만 넣어서 약간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묻어주죠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구멍에 세 개를 심어가지고 세 개가 다 올라올 수도 있고요. 다 올라오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거 또는 간격이 안 맞는 걸 예, 잘라버릴 겁니다. 또 두 개만 올라오면 그대로 키우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개를 심었는데도 예, 한 포기밖에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. 아주 최악의 경우는 세 개를 심었는데 한 개도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걸 옮겨 심어야 되는데 옮겨 심으면 그만큼 늦어요. 이제 파종을 다 했습니다.
그러면 충분히 물을 또 줘서 발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. 일기 예보에 의하면 이 남부지방에 내일 한 20mm 정도 비가 오는 걸로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은 또 그에 따라서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그때까지 좀 불어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. 해마다 제가 강낭콩 밭을 여기저기 또 한 곳에서는 절대로 안 심거든요. 그래서 옮겨가면서 또 심으면서 또 새로 연구되고 또 공부하고 또 실험하고 했던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올해도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강낭콩이 수확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자, 이렇게 해놓으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강낭콩이 이렇게 콩 대가리가 딱 올라오면 비둘기나 이런 새들이 와서 탁 끊어 먹어버립니다. 그러면 끝. 골로 끝입니다. 그래서 그 콩 대가리를 보호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보온도 될 겸 보호도 할 겸 여기에 흰색 부직포를 딱 덮으면 됩니다. 그러면 비둘기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클 때까지 안전하게 그렇게 큽니다. 그리고 떡잎이 자라고 나면 그때는 안 끊어 먹습니다. 근데 절대 검정 부직포는 덮으면 안 됩니다. 검정 부직포는 햇볕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올라오는데도 문제가 있고 올라와도 햇볕을 못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되겠죠. 그러면 부직포를 덮고 마무리할게요. 자, 이게 부직포, 이건 이제 폭이 1500, 1.5m 짜리입니다. 한해 서고 나면 깨끗이 씻어서 또 보관을 하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부직포 고정핀을 이용해서 그렇게 딱 고정시켜 놓으면 바람에만 안 날려가면 되거든요. 꽉, 꽉 누를 필요도 없어요. 이것만큼 해놔야 나중에 뽑기가 좋습니다. 어느 정도 평평하게 해도 나중에 콩이 딱 들고 올라옵니다. 자, 부직포를 이제 다 덮었습니다. 부직포를 이제 벗길 때는 콩이 완전히 떡잎까지 다 자랐을 때 그때쯤이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물을 줘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부직포는 이렇게 물이 통과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이 송을송을 맺히면서 들어가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그대로 이렇게 물을 주면 됩니다. 이렇게 구멍 뚫어진 자리가 보이잖아요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을 주면 잘 스며듭니다. 자, 이제까지 이 텃밭 농부가 비있는 굴성 강낭콩 아주 그 이른 봄에 심어야 하는 세 가지 작물, 감자와 완두콩 그리고 강낭콩, 이 세 가지 작물의 마지막으로 강낭콩을 심는 데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